외척의 세력을 등에 업게 되는 것이죠. 마마. 도영이의 마음은 아시오? 국상의 따님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의 속내도 모르고 무작정 이 일이 추진되게 할 순 없소이다. 누이 동생 같은 아이니 이대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게 할 순 없지 않소이까? 하오나 마마. 걱정할 것 없소이다. 내가 불러들어온 복을 찰 만큼 우둔하진 않으니. 다만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요. 아, 예. 왕자님, 담마 왕자께서 지금 뵙고 싶다고 모시오라 하셨사옵니다. 뭐라? 형님께서? 예. 그래, 가세. 마마의 국혼 문제가 조정에서 거론되었사옵니다. 국상의 영예가 단망 왕자님의 피가 되시면 단망 왕자님은 날개를 다시는 셈이 되시는 것이옵니다. 자객이라고? 아이, 어디야? 자객이 도망치고 싶은 시간 어디란 말이야? 저쪽입니다. 저기다. 형님. 왜 단망 왕자를 노렸느냐? 우리가 왜 단망 왕자를 노린단 말이오? 정작 범인은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 지금 형님께서 날 의심하신다는 것이냐? 나는 권력을 탐한 적이 없다. 주변 사람들도 그리 생각하는지요? 담덕 왕자님이 기다리기나 한 듯 달려오셨다고 하시던데.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국상? 하면 내가 거짓 증언이라도 했단 말이오. 지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하오라 마마. 내 직접 저놈을 죽여보이리까. 전 형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칼로 네 목숨도 버릴 수 있겠느냐? 부디 위대한 군주가 되소서. 지난번 내 힘을 노린 것도 바로 네 놈이었다.